오늘 우리 이제 삼시님의 밥상은요. 날치알 김밥하고 이 참치 초밥을 만들었어요. 냉동 참치가 바로 원양어선에서 바로 잡아와서 냉동식 급냉한 거라 굉장히 신선도가 좋고 쫀쫀해요. 우리 이렇게 이 참치 초밥이 너무 맛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미역국, 여기다 전복하고 새우 넣고 닭을 압력밥솥에 삶은 국물에다가 전복하고 새우 넣는데, 이제 전복 새우는 다 건져 먹고 닭은 여전히 있네요. 닭 전복 새우 미역국에다가 참치알 김밥에 냉동 참치 날치알 김밥에 참치 초밥을 했는데, 이게 한 19,000 얼마 줬어요, 냉동 참치. 근데 그것을 지금 네 번째 뭐해 먹었거든요. 우리 가족의 저기 회덮밥도 해 먹고, 지금 초밥을 벌써 이 참치 그 2만 원 주고 산 냉동 저된 참치를 지금 두번 회덮 초밥을 지금 두 번째 하고 네 번째 해 먹은 거예요, 이게. 오늘 이번이 네번 해본 것 같아요. 초밥만 벌써 세번 하고, 또그 약간 짜투리 고기 좀 썰어가지고 해덮밥을 뭐해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2만 원이면 이게 한 5천 원꼴 된다는 거죠. 5천 원 정도 먹혔다는 소리예요. 온 가족이 다 포식을 할 만큼 참치 초밥을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자식들 왔을 때, 민어, 저기, 살아있는 민어를 가지고 회를 먹고 회 남은 걸 가지고 민어 초밥을 했을 때도, 그 맛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살아있는 활어 민어를 먹고 남은 회를 가지고 초밥을 만들었을 때 맛이나 지금 맛이나 거의, 맛이 거의 비슷해요. 민어 초밥이 최고죠. 그런데 그 참치 초밥도 민어 초밥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냉동 참치 저기 초밥은 내가 아이들 어렸을 때 많이 해주던 것인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김밥만 하기는 조금 너무 영양 면에서, 그래서 날치알을 좀 얹었고, 여기다는 이제 냉동시켜 놨던 참치를 꺼내서 참치 초밥을 만들어서 겨자 소스하고 이제 식초 간장에다 이게 겨자 소스, 와사비하고 와사비분하고 겨자를 같이 이렇게 해서 식초하고 소금 설탕 약간 넣고 해서 버무려서 이렇게 만든 와사비분을 이렇게 쓰고 남은 것은 이렇게 쓰고 남은 건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덮어놔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 쓸때 마르지도 않고 또 먼지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맛있는 우리 삼식님의 식판이 완성됐습니다. 참치 초밥하고 날치알 김밥에 그 전복 새우 닭 미역국을 끓였어요. 아주 맛있겠죠?